Diabol Fakazami ya Premier Devil. Diabol Fakazami ya Premier Devil. 자,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진짜 대박 컨텐츠 하나 갖고 왔습니다. 구글에서 제가 이제 뭐 할 만한 컨텐츠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제 모습으로 한 악마를 불러볼 거예요, 오늘. 굉장히 무섭지만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도 솔직히 궁금하잖아요. 제 모습으로 된 악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 이 컨텐츠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새벽 3시에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러시아어예요. 러시아어인데 이게 무슨 악마를 부르는 주문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악마여 나에게 모습을 보여라,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단어였습니다. 일단 러시아어로 된 주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러시아어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러시아어를 못하잖아요. 이제 소리를 한 번 더 최대로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이거를 세 번 외치면 된다고 합니다.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번을 했는데요. 악마가 숫자 3을 좋아해서 여기서도 단어를 세 번 외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뭐지? 내가 설마 직접 말해야 되나 러시아어를? 아, 나 러시아어 못하는데. 일단은 러시아어를 직접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러시아어를 제대로 다 외워왔고요.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진짜로 디아보 바카자미 야 프리미 데브랴. 디아볼 파카자미 야 프리미어 데브랴. 디아볼 파카자미 야 프리미어 데브랴. 이렇게 세 번을 외쳤고요. 과연 진짜 악마가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. 뭐야, 전화 왔어요. 대박 신기한데? 아니, 지금 전화 벨소리 계속 울리는데 핸드폰은 그냥 그대로야. 뭐야? 아니, 전화 반응이 안 나오는데? 아니, 뭐야? 핸드폰이 저절로 나왔어요. 아니요. 죽고 싶은 것이. 아니요. 이모, 군만도에 올라와 내게 준 건가? 다시 한번 겪는 것이 절대로 나를 부르지 마. 핸드폰이 다시 그냥 그대로 돌아왔습니다. 아니, 봤지? 전화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떴잖아. 그냥 이 화면이었잖아. 계속 그냥 전화 벨소리 나오는데. 근데 갑자기 방금 그 악마 맞죠? 와,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. 나 지금 개소름 끼쳤어. 와, 너무 소름 끼치는데? 뭐야? 야, 뭐야, 불 꺼졌어 갑자기. 뭐야, 잠시만요. 뭐야, 불이 안 켜져. 너무 무서운데 뭐야, 이거 왜 이래. 왜 이래. 문도 안 열려? 뭐야, 왜 이래. 이거 왜 이래. 여러분들 살려줘요.